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발리국밥반에 그 아주 맛있는 인도네시아식 중국 음식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거든? 인도네시아식 중국 음식점. 여기는 아무래도 내가 안 먹어본 특이한 메뉴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짜장면도 있어? 그거는 한국식 중국 음식점에 가야지 있지. 아, 그래? 여기는 아마 우리가 또 못 먹어본 인도네시아 음식 맛과 중국식이 섞인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야. 아, 또 묘한 맛이 있을 것 같다. 그치? 그치? 궁금하지? 한번 그럼 가봅시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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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음식으로 달려볼까? 기대된다. 볶음밥 하나랑 볶음면 하나랑 그리고 또 만터우라고 약간 찐빵같이 생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거를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뭘로 할까? 닭고기 스페셜. 스페셜로 시켜라. 스페셜로. 우리가 이 식당에 또 오늘 오면 또 우리 음식 기억이 없어. 너 엄마가 좋아하는 붕치스. 아, 붕치스. 아, 비비붕치스. 잘 지내고 계시죠? 붕치스. 수천? 중국식 붕치스 가봉인데? 시켜봐!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 와서 진짜 쉬지 않고 먹었잖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막 엄청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닌데 그래도 궁금한 거 어떻게 먹어봐야지. 지금 아니면 못 먹지. 민당 한 개씩만 시켜도 우리 매일 3개, 4개, 5개 시키니까 너무 과식을 하는 거 같아.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아마 이게 완전히 현지 중국식 맛은 아닐 거야. 아마 인도네시아 현지화된 중국식 맛일 거야. 왜 한국에도 중국 식당이 엄청 많지만 한국 현지화된 맛이잖아. 그렇지. 인도네시아식으로 했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아마? 이놈의 목소리는 언제 돌아올라나. 큰일 났다. 이노 공주처럼 목소리 뺏겨버린 거 아니야? 답답해.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고 있는 건데도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정적이지 않게 보일까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같으면 엄마 널리 먹느라고 깨꼬리 같은 소리로 깨깨깨 오빠 했을 건데 맞아.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엄마를 못 놀래키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직 하나 안 나왔어.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미나시 고랭 시푸드. 유닛 구이쇼 스페셜. 많죠? 김치. 맛있니? 많이 먹거라. 맛이. 그거 알지? 나시고랭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지 맛있는 거. 빨리빨리. 버터를 얹어서. 빨리빨리. 오!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나시고랭을 안 먹었네. 뭐야, 뭐야. 엄마 인도네시아 처음 와갖고 먹는 나시고랭 맛처럼 너무 맛있어. 불냄새 나, 불냄새. 제대로 봐봐, 이거 누룽지처럼 보이지? 와, 딱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 고슬고슬해 보인다. 불맛이 나면서 진짜 맛있다. 맞네. 인도네시아 와서 이번에 나시고랭을 안 먹었었네, 우리가.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엄마 처음 인도네시아 갖고 나시고랭이랑 몰랐잖아. 너무 한산적인 맛이었거든. 간만에 먹으니까 진짜 한산적인 맛이다. 기본이 맛있는 집이 맛있는 집이야. 아, 이 집 잘하는데? 아, 먹을 줄 아는데. 인도네시아 좀 몇 번 와봤다 이거지? 이거 집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오늘 저녁도 맛집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 근데 맛이 중국집이지? 아주 맛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음식이구만. 그냥 아주 맛있는 인도네시아 나시고랭이야. 맛있지?
맛있긴 한데 우리가 또 볶음밥도 맛있는데 이 크리스티어 볶음도 너무 궁금해. 나도 궁금하다. 면이 진짜 좋고 내가 아는 꾸에띠하고 면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얘는 넣고가 들어가서 같이 씹어 먹으니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큰일 났다. 엄청 쫀득쫀득 부드러워. 맛이 오랭이 너무 맛있다. 이것도 맛있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도 나시고랭이 한 표. 어떻게 이렇게 클래식한 맛인데 딱 맛있을 수가 있지?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시켰는데 얘는 좀 특이한 스타일이야. 얘는 확실히 좀 중국 음식처럼 생겼어. 더 김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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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이. 역시 김치스가 김치스였다. 맛있어. 역시 밥에는 이런 아삭거리는 야채가 있어야지. 아니야, 콩줄기 알지? 콩줄기 겁나 언니가 맛있게 먹은 거. 인도네시아 음식과는 조금 다른 중국 음식에 더 가까운 스타일 중인 것 같아. 맛이 맛있다 야. 안에 이게 고기가 같이 갈린 건지 짭조름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아, 또 가시가게 생겼네. 어떤 맛이야? 잘 먹는다. 만 잘 먹게 생겼냐? 분치스인데.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좀 짭짤하면서 밥하고 먹여야 돼. 반찬이야, 반찬. 그냥 반찬. 먹기엔 짭짤해. 근데 아직 우리 맛을 못 본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이거야. 튀김 만두. 먹어보자. 이거 어떻게 먹냐면은 솜이 나 있잖아. 이 사이사이에 여기 소고기, 후부추로 요리한 소고기를 넣어서 먹는 거야. 아, 그래? 이제 구워 나와가지고 흡수돼가지고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먹어봐봐. 고기 두 개씩 넣어도 돼. 라이너 내가 만들어서 먹으라 하면 먼저 먹을게. 네. 아, 이거 좀 보세요. 진짜 부드러워. 너무 고소하지? 와, 우리가 한국에서도 먹어본 그 찐빵이랑 비슷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부드러워. 훨씬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데? 껍데기는 약간 커피 분빵 느낌 살짝 있는데 와, 맛있어. 진짜 여기 다 맛있다. 빵도 고소하고 담백하고 진짜 맛있어. 근데 거기다가 고기까지 넣어놓으니까 빵만 먹어도 맛있다. 빵만 찍고 침 좀 닦고 해주세요. 아, 진짜 빵만 먹어도, 빵만 먹어도 맛있어. 달큼하고 고소해서 맛있어. 와,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우리가 못 먹어본 느낌인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기대 이상으로 맛있어. 왜 사람들이 여기가 숨겨진 보석 같은 식당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나 정말 특이하다. 이때쯤 또 나시고랭이 본치스를 먹어야지. 오,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오늘 메뉴 설정 너무 잘했다. 진짜네, 진짜네.
약간 배 별로 안 고프다는 말 쏙 들어갔어. 쏙 들어갔어, 쏙 들어갔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냄새가 너무 좋다. 나중에. 먹자마! 진짜 맛있다. 여기 아주 만나네. 이거 참 만나네. 참 희한하네. 또 망에다가 또 고기를 얹어 먹기는.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 너무 다 잘 만들어진 음식이라. 엄마 이 말 안 할라 했는데 이 시쯤에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뭔지 알아? 알지. 오랜만이군. 오랜만에 들어보니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지? 맛있으니까 소가 되네, 소. 둘이서 이거랑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어. 이게 고기가 달콤 짭조름해가지고. 이게 쫀득쫀득. 난 이게 되게 매력 있는데, 이거. 쫀득쫀득하지? 이건 살짝 싱거우면 이거 딱 같이 먹으면. 안 그래도 그래 할 거거든. 짠, 짠짠짠. 들어간다. 빨리 와. 같이 먹어야 되겠다. 발라먹는 게. 나온 지 좀 됐는데도 아직도 쫀득쫀득해. 맛있다. 진짜 양이 진짜 많아. 그냥 일단 두 개만 시켜야 돼. 빵까지. 난 빵을 시키면 또 얘를 시켜야 되고. 응. 이걸 시키면 얘를 시켜야 되고. 나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는데 여기는 양이 진짜 많네.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자. 눈치수 찍기 잘했다. 그렇지. 야채가 있어야 돼. 맛은 있는데 배가 너무 그 양이 너무 많아. 아, 분수가 있었으면 남김 없이 싹 먹었어. 당연하지, 부족하지. 내가 퍼지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먹어. 다음번에는 조금 조절해서 시켜서 음식에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하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좀 남겨야 되겠어. 맛은 있어요. 맛이 없어서 남긴 게 아니에요. 아,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독립법판에서 인도네시아식 중국 음식점을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두 나라의 맛이 되게 절묘하게 잘 조화가 맛있게. 되어 있는 느낌? 무엇보다 그런 처음 먹어보는 만토 고랭? 예, 그 고기를 껴먹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색다르고 맛있어. 진짜 너무 신선한. 와, 진짜 맛도 좋고. 진짜 처음 먹어본다.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 나시고랭도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오랜만에 나시고랭 먹으니까 좋구만. 역시 인도네시아면 나시고랭 먹어줘야지. 먹어야지. 다음도 잘 먹었고 지선이가 자꾸 기침을 해요. 그래서 빨리 또 얼른 집에 가서 약 먹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달릭팟빵의 또 다른 숨겨진 보석을 찾아 떠나가볼까요? 나깔라미트 비디아리니 땅벌드시니요. 안녕. 안녕. 하리미나가빵 비디아리니 하리 찐덕 뿅.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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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만다피와 만다피와. 아파가지고 살 빠진 거 다 다시 찌겠네.